여의도 선풍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맞습니다. 네, 동상이몽 촬영 전에 섭외를 주셨어요. 네. 이 교회가 또 참 괜찮은 교회다라고 더 물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네. 큰 교회이긴 하지만 참 좋은 교회다 또 느낄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 보시고 어떤 권사님이 네. 방송에서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팬이라고, 팬이라고 네. 해주셔서 이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구나 따뜻해요 아주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인사드리면 저는 그 찬양 사역한 지 23년째 찬양하고 있고요. 아마 혹시 또 제가 오늘 김정아 씨 남편이라는 걸 오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부른 찬양 조금 부르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뭐, 아니면 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네, 네, 네.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박수를 또 그만해야겠네요. 네. 찬양 사역하고 있고요. 배우 김정화의 남편 유은성입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찬양 사역자이자 전도사와 함께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전도사의 아내가 된 연기자 김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좀 축제인 것 같아서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죠? 우선 제 아내 소개를 하면 제 아내는 17살에 데뷔를 했고요. 명동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이제 17이면 고등학생 때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제 아내를 보고 모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셨대요. 그래서 경험 삼아서 모델 한번 하자고 하고 명함을 주셨고 그 명함을 제 아내가 받고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부모님이 그런 경험 삼아서 한번 모델 해봐 라고 하셔서 모델을 하게 됐는데 그게 유명한 잡지에 실리게 됐고 그 잡지를 본 가수 이승환 씨가 그대가 그대를 이라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을 찾고 있다가 이 잡지에 있는 이 사람을 여주인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아내가 캐스팅이 되게 됐고 그 뮤직비디오를 본 MBC의 한 PD님께서 논스톱이라는 시트콤 혹시 아세요? 네, 이거 아시면 연세가 좀 있으신 건데 어떻게 돼? 이제 네. 논스톱 알면 옛날 사람이네. 네. 근데 논스톱이라는 드라마에 캐스팅을 하게 돼서 제 아내가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그 드라마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시트콤이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트콤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지금은 다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스타들이 되셨어요. 그 당시엔 신인이셨는데 뭐 조인성 씨, 장나라 씨, 장근석 씨 하하, 뭐 정태우 씨, 또 김정화, 김정화, 뭐.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출연한 이후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몰랐대요. 아버님도 그러시고 제 아내도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렇게 이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그 드라마 나온 이후에 1%였던 것, 뭐 백설공주, 또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는 뭐 광개토대왕, 뭐 드라마도 많이 찍고 영화도 많이 찍고 하면서 또 CF도 많이 찍고 뭐 삼성 노트북, 뭐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몇 년 활동을 하고 이제 저는 저희가 데뷔 연도가 같거든요. 근데 저는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음반을 출시했을 때 저는 음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왜냐하면 저 같은 스타일을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 이렇게
딱히 처음부터 잘 되신, 저는 7년의 무명 생활을 하고 제 두 번째 낸 음반의 타이틀곡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었어서 그 찬양 이후로 활동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아내는 굉장히 처음부터 막 잘 된 케이스였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우연히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아내 일기장을. 근데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결혼 전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 일기장을 뭐 궁금은 한데 일부러 막 찾아서 보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펴진 김에 잠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보게 됐는데 그 일기장에서 제가 충격적인 단어를 봤어요. 어떤 페이지에 보면 10년 동안 썼던 일기장인데 우울하다라는 표시가 막 돼 있고 제일 잘 나갈 그 시기에 어떤 페이지에 보면 죽고 싶다라고 별표시도 돼 있고 하는 그런 일기를 제가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많은 부가 있는데 왜 죽고 싶었을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 60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LCM 워십이라 그래서 여기서 예배 인도도 잠깐 했었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모교에 온 것처럼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랑 같이 하는데 오늘은 이미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다 말씀도 전해주시고 간증하셔서 저희의 간증은 정말 보잘것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가 그 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일기장에 썼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배우가 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아이. 그래 우리 반에 김정아라는 친구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우연히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냥 처음에는 마냥 신기했어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를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는구나. 그리고 주어진 거니까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데뷔하자마자 사실은 되게 잘된 케이스였었어요. 데뷔하자마자 제 이름으로 된 대본도 받게 됐고 드라마 주인공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바쁜 시간들로 저를 이끌고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소개는 잘한 거죠?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얼떨떨한 마음에 활동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셨고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는 저녁 예배가 늘 교회에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예배 다 드리고 성가대 연습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사실 저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죠, 당연한 거였죠. 우리 다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너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저한테 놀이터였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밥 먹을 수 있고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뷔를 하고 났는데 교회에 갈 시간을 주질 않더라고요. 점점 예배랑은 멀어지게 됐고 제가 SBS 생방송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는데 제가 그 생방 프로그램을 1년 반 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주일날 하는 프로잖아요. 주일날 저녁 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려면 아침부터 가서 리허설하고 뭐하고 하면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정도가 저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왜 나를 연예인으로 만드셨어요?
난 연예인 시켜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렇게 바쁘게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연예인이 되었나요? 왜 저를 연예인으로 만드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내일 촬영 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씬인데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사실 고등학교 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그 세상이 되게 낯설고 어렵고 저한테 굉장히 짐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물론 소속사가 있었지만 현장에 가서는 저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도 좀 멀어지게 됐고 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된 아픔을 겪게 됐어요. 깨어진 가정에서 이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부모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아, 네, 재밌어요. 저도 지금 방청객처럼 그래서 네. 아유 잘하시네. 아,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분위기가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다 보니까 아 진짜 부모님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아픔들에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 그 예민한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됐고 저는 사회생활을 해야 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그냥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가면 우울증이라고.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저는 늘 씩씩하고 밝아야 했거든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잠깐 차에서 대기하는 그 시간 잠깐의 시간에 있을 때는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이 그냥 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일기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일기장에 쓰고 그냥 울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아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무슨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활동을 멈췄어요. 아 내가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멈추고 사실 가장 먼저 했던 게 성경 공부였었어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성경책이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인지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왜 찬송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성경책이 달다고? 오묘하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쭉 한 챕터 한 챕터 읽어나가다 보니까 왜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때 너무 재밌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가 몇 살 때?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던 거야. 23살 이때쯤이었었어요.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동안 알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배운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분이었구나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책을 그때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제가 하나 또 깨달은 게 너무 부끄럽구나라고 느꼈던 게 20대 중반까지 제가 성경책을 왜 주일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챕터 챕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진짜 부끄럽네요.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하고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연초에 사실 우리 다 그런 계획을 결심하죠. 결심을 네, 금년은 내가 성경 통독을 하겠다. 해서 창세기 막 하나님 이 땅 창조하신 이 그쵸. 말씀 너무 막 신비롭고 출애굽기 모세부터 막 출애굽한 내용들 그쵸. 너무 막 너무 재미있고 레위기에서 근데 보통 멈춰요. 그래서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이네요. 멈추면 시간 지나고 한 달 있다 다시 읽어가지고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또 멈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마태복음부터 할 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맞아요. 하거든요. 그 결국은 못해. 네, 박수 치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어려운 부분들도 다 은혜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실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서. MBC에서 한 프로그램 제안이 온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에이즈에 걸린 고아가 된 6살짜리 아이를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가족이었는데 고아가 된 아픈 아이의 제가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만나러 가서 이제는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하고 이 아이를 보살피고 친엄마처럼 해줄 순 없지만 후원하고 이 아이가 약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게 됐어요. 그때 2009년도에 6살짜리 아그네스라는 아이를 제가 처음 만났고요. 이 아이는 그 아그네스라는 아이는 3살 때 엄마 아빠가 다 에이즈로 돌아가셨고요. 형제들도 다 에이즈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6살 때 아내를 만났는데 그전에는 이모랑 이모부 집에 얹혀 살았는데 이모랑 이모부도 에이즈 걸려 있고 또 거기에 7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7명이 다 에이즈 걸려 있는데 거기 8번째로 얹혀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어줘서 이 아이를 돕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갔다가 MBC라는 프로그램 대중들은 봉사활동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다가 아내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제가 이 아이를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를 내가 선물해주고 헐벗은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방을 사주고 제가 주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무언가를 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받은 게 많은 거예요. 돌아와서 이 아이를 사실은 며칠밖에 안 있었지만 진심으로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 아이도 저를 엄마로 받아줬고 이 아이가 저를 엄마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쵸. 아프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전에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유명했고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불평하는 기도하고 네. 그랬다가 근데 이후에 아그네스를 만나고 왔는데 왜요? 반응하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방청객이라서 저도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내가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이전에는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눈 뜬 게 너무 감사하고 물을 틀었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깨끗한 물을 먹는 게 감사하고 아, 내가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건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 제가 사실 아그네스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아프리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그 땅을 위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삶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남편을 제가 아그네스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저도 기아대 체계라는 NGO의 홍보대사로 있고 아내도 홍보대사로 있다가 아내가 그 에이즈 걸린 아그네스의 엄마이고 사실은 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혼하신 저희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이 사실 이혼하신 이유가 조금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신 가정이셨는데 3대 독자셨어요. 근데 결혼하시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내랑 아내 언니 딸만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대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만 둘 있죠. 게다가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셨어요.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눈에 가신 거라 어머니를 이제 핍박하시고 네, 어려움을 좀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이혼하시자마자 이혼을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됐고 이혼하시자마자 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책을 썼는데 저한테 옛날에 책에 QR코드 책 안에 QR코드 딱 찍으면 음악도 나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는데 저한테 작곡 의뢰가 와서 제가 곡을 써주고 음반을 만들어주면서 저희들이 만나게 돼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네스라는 아이가 사실은 아내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 거예요. 유은성이라는 사람을 이제 결혼하게 그렇죠. 그 선물을 아멘. 쓰니까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아그네스 때문에 만나게 된 제가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 네. 사실 어제 밤에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진은 네. 아그네스 6살 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은 저희가 아그네스 10년 전에 아그네스랑 같이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네, 아빠도 소개해주고 네. 네. 결혼 웨딩 사진 아프리카 가서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고요. 이번에 가서 이번에 갔다 온 사진입니다. 저희 아그네스가 건강이 결혼, 잘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결혼 10주년이고 아그네스가 결혼식을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엄마로서 해주러. 가서 결혼식을 같이 했어요. 네, 해주러 네. 갔다 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왔고요. 사실 이 아이 때문에 저희가 결혼하게 됐는데 저기 이제 저희 이제 배로 나온 네, 네 저희 아들 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들 네. 둘이랑 이제 우리 네. 딸이랑 사위 네 저희 사위 네 네 사위 네. 근데 저희 사위도 에이즈 걸려 있는데 저희가 네. 결혼하게 됐을 때 사실은 걱정거리가 좀 있었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아버님은 새로운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아내를 위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은 새로운 가정이 있으시고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근데 전도사 사위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선자리가 아내에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3개월 동안 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기도라 그래서 정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 울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내의 마음 위해서, 둘째는 우리 장인어른 위해서, 셋째는 기획사 대표님이 여자분이셨는데 20대 여배우를 결혼을 시킨다? 사실 허락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에 기도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제일 먼저 3개월 만에 마음을 열어줘서 결혼 제가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자고 하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제가 교제하자고 하는 것조차 조금 어려웠는데 아내가 어느 날 장례식 끝나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로 그동안 전도사님한테 너무 많이 기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기대겠다고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한테 기댄 거 후회해요 했더니 후회 안 한대요. 그러면 계속 기대시라고 어머니 내가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힘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계속 기대세요 하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정아 씨가 마음을 열어줬고 기획사 대표님도 허락을 해주셨고 마지막 아버님 뵈야 되는데 아버님이 저는 만 명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해도 막 떨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아버님 뵈러 갈 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저에게 질문할 예상 질문지를 15개를 뽑아서 질문지하고 답을 달달 외우고 갔는데 아버님이 첫 질문이 저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저희 교제 잘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러 갔는데 첫 질문이 제 예상 질문지에 없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했는데 두 시간 동안 질문한 거에 대한 제가 기억도 없고 횡설수설했는데 두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지 이제 10년 넘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하셨나? 예. 그랬더니 자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나 자네가 마음에 드네. 예? 우리 아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면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거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제가 마음에 드신대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자네 우리 정화 언제 소개시키 자네 부모님께 언제 인사시키실 건가? 그래서 근데 제가 다음 주 목요일쯤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했는데 처음 교제하겠습니다라고 인사드리러 간 날 두 시간 대화하시던 제 아버님이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그날을 상견례로 잡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상견례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이래 봬도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나요. 제가 7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노총각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에게. 그랬다가 제가 아버지 저 결혼 나중에 제가 꼭 효도할 테니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알았다 라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제가 어느 날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 저희들이 교제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어 그래 어디 호텔을 잡아놨으니까 7시까지 어머니랑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왜? 그날 상견례입니다 하고 끊었어요. 전화 그냥 끊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처음 오셔서 제 아내를 봤는데 그때 당시 그 광개토 대왕이 굉장히 막 드라마가 유행할 때 제 아내가 설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상견례 나오셔서 설지가 나왔다고 신기해하시고 하셔서 상견례 때 저희가 3시간 상견례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아무 할 얘기가 없어갖고 설교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갑자기 모세가 시내 산에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사하시죠 했다 좀 있다가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막 저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옆에서 아멘 아멘 거리고 계시고 설교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상견례 때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저희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꾸 이렇게 설교하고 싶으셨나 봐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새어머니랑 결혼하시면서 자녀가 둘이 어머니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먼저 결혼시키면서 상견례 때 혼수랑 예물이랑 예단이랑 이런 거 하면서 다툼이 두 번 다 있었던 거예요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결혼식 하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두 가정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수 예물 예단 다 필요 없고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상견례 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계속 설교하시고 두 분 계속 아멘 아멘 하시고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우 나 이렇게 은혜로운 상견례 처음이야 하면서 우리 사위도 전도사고 장인 저기 사돈어른도 목사님이신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저희랑 엄마랑 언니랑 같이 교회를 가면 핍박하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 아빠 왜 그래? 왜 저래?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결혼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주셨죠. 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희에게 배로 낳은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우리 아그네스랑 비롯해서 에이즈 걸린 저희 아이들이 또 아프리카에 있어요. 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저희 가정도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 가정도 예수님 믿으신 지 벌써 11년이 되셨어요. 더 놀라운 소식.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핍박하시던 그 할머니 지금 아흔이 넘으셨어요. 살아계세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제 아내 우리 할머니시죠? 권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4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어쩌면 아내가 더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활동할 때 그때보다 지금은 저희 가정이 어쩌면 더 조금 덜 벌 수도 있고요. 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방송 통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머리에 뇌종양이 있대요. 머리에 암세포가 있대요. 근데도 저희는 참 신기하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뇌종양이 없어서 저는 감사하고 저는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있으니까 저희 가정은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네, 오늘 이렇게 축하의 자리에 저희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멀리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돈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물질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명예나 또 영향력이라는 것도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평생의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귀한 초대해서 감사드리고 전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은성 국장하였습니다. 네.